야 도로야 너 머리 대머리야. 안 보여. 대머리를 가려줘야 돼. 도로야. 응? 나 오늘 불가사리 이거 머리 장식에 좀 신경 썼는데 어때? 헤로야 너 1년 동안 똑같아. 영상 다시 봐봐. 2시간 걸린 거란 말이야. 아, 안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한 홍보 거북이가 되려면 이 내면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외모를 가꾸는 것도 필요하잖아. 그치. 그래서 모셔봤어. 오? 시흥시 패션 리더, 시흥 패션 트렌드 1타 강사, 이제는 더 이상 동대문이 아니라 시흥시 조세형 선생님. 우와. 어디 갔지?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어? 여러분. 뭐야? 아유, 뭐 마네킹인 줄 알았네. 아,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패션을 조금 알려드릴 시흥시 크리에이터 조세형이라고 합니다. 오, 선생님 유튜브 하시는군요. 네네. 그러면 유튜브에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되나요? 저는 패션 브로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브로세라고 검색하면 잘 나올 겁니다. 들으셨죠 여러분? 여러분? 패션 브로세 구독 좋아요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패션 트렌드 같은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야, 뭐가 궁금해서 오셨는지. 선생님. 네네. 그게 아니라, 오, 역시 패션 리더라서 그런지 때깔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선생님 오늘 안경이랑 바지가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친구들도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옷을 조금 예쁘게 입고 글로벌한 아이콘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좋아요. 그러면 저희 스타일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요. 인싸가 되기 위해서 올해 유행하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시흥 시민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2021 패션 트렌드는 이 원마일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원마일웨어라는 건 1.6km, 집으로부터 1.6km 떨어진 곳을 이제 갈 때 입는 옷이라고 하는데요. 요새 말하는 꾸안꾸,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죠. 제가 또 그걸 좀 잘하거든요, 선생님. 오늘 조금 많이 꾸미신 것 같은데 약간 헤드셋도 끼고. 저거 보청기예요.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옷을 저희 스타일에 맞게 한번 입고 나와봐도 될까요? 네, 좋습니다. 하지만 이 패션 입어보기 전에 혹시 감 한번 잡아보시라고 제가 먼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원마일웨어란 이런 거다, 이런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그거와 비슷하게 뭐 한번 아니면 자기의 창의력을 뽐내서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러면 해로 나와 대결이다, 알겠지? 오늘 붙어봐! 진정하시고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그 뒤에 따라 입어보도록 할게요. 네! 네. 아니, 언제 오시지? 오! 오! 오, 오 선생님! 오! 오, 멋있어요! 어떤가요? 어린이 동물 안에 얼룩말 같아요. 선생님, 이거, 이게 그 무슨 패션, 마일드 패션이요? 원마일 패션이라고 아, 합니다. 아, 원마일 패션! 아, 마일드 세븐이라고 그 해로가 피는 담. 제가 왜 이렇게 입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, 저는 패션을 생각할 때 멋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원마일 패션 하면 편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모두를 살린 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특이하게 좀 하이에 패턴이 들어간 트레이닝 팬츠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. 와~ 네,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네요. 선생님!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패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할까요? 좋아요! 좋아요! 그러면 한번 저희가 입어보고 누가 더 잘 입는지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제가 승자를 한 명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! 좋습니다. 그럼 상품은 있어요? 상품은... 오, 잠깐만, 무서운데?
야, 하이. 그게 뭐야? 야, 내가 진짜 멋있지 않아? 무슨 소리야? 나 정도는 돼야지. 이게 바로 시흥시 포스지. 너 동네 백수 같아. 너는 선생님한테 빵점을 받게 될 거야. 아니, 너는 마이너스 100점. 히히. 선생님부터 모셔보자. 그래. 아, 일단 여러분들의 패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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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반응이 별로예요. 아, 우선 이렇게 창의적으로 입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일단 여러분들의 패션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네. 아. 우선 이제 토로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. 예. 토로는 이 힙해요. 굉장히 힙한데 예. 선글라스와 스냅백 그리고 이 아우터까지 입어준 모습이 보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부조화가 조금 있습니다. 네. 이 부조화가 뭐냐면 선글라스나 스냅백 이런 것들은 조금 스트릿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이 옷은 굉장히 차분하고 조금 깔끔한 옷이기 때문에 약간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언밸런스한 기분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은 이런 걸 할 때는 하나씩 조금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내가 옷을 처음에 잘 입어 보이고 싶을 때 드리는 팁인데 이것저것 꾸민단 말이에요. 모자도 하고 안경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다 이러는데 이제 제일 심해 보이는 거 하나를 집 나갈 때 하나를 빼고 가면 조금 옷이 차분해져서 예쁠 거라는 얘기입니다. 아~ 그래서 이 모자나 선글라스를 하나 빼면 조금 더 예쁜 룩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. 네, 혹시 몇 점인가요? 10점 만점에 그래도 하나만 고치면 되니까 6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6점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저는요? 이번에는 해로. 해로는 일단은 크롭티, 반짝이는 크롭티를 입고 그 위에 목도리를 했어요. 이 목도리와 크롭티는 약간 상반되는 느낌이죠. 크롭티는 더울 때 입는 거고 이 목도리는 추울 때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약간은 이제 배는 시려운데 목은 따뜻하다. 그래서 약간 이것도 언밸런스하다. 이런 게 있어요. 바지는요? 요즘 트렌드에 어울리지 않나요? 원마일 패션처럼 저도 트레이닝을 입었고 우리 해로도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어줘서 이런 트렌드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예. 이 한 3, 4년 전에 유행하던 트레이닝복이에요, 사실은.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회색이나 아니면 뭐 검정색 그런 트레이닝복으로 입으면 조금 더 좀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어요. 또 잘한 뭐예요? 점은 스냅백하고 신발하고 깔맞춤을 했다는 거예요. 예스! 그래서 이런 깔맞춤을 함으로써 위트 있어 보인다. 저 짜장면 먹다가 춘장 흘린 거예요. 이런 코디에도 단점이 있는데요. 그 키가 작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해로는 한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겼다! 그래서 오늘은 해로가 좀 이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시하는 거는 이렇게 좀 코디에 밸런스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. 선생님 덕분에 이 패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더 많은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이 패션 브로세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. 현재 유행하는 게 트레이닝복이고 이제 트레이닝복을 약간 믹스 매치해서 입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트레이닝복에 맞는 운동화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힙서가 되기 위해 갑자기 번쩍하고 떠오른 게 있어요. 뭐예요? 우리가 옛날에 자주 입었었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야구잠바 외국말로는 스타디움 자켓 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과잠이나 아니면 야구잠바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입어주면 멋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한 4년 전에 입었었던 야구잠바인데 굉장히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야구잠바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장롱 속에 여러분들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패션이 돌고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하지만 없으신데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되지만 이런 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입는 게 좋은 게 이렇게 한 번에 빵 떠오르는 그런 품목들은
또 쉽게 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꼭 참고해주세요. 근데 잘못해서 엄마 아빠 옷 입으면 안 돼요. 저희 시그니처가 될 만한 옷 디자인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왜냐면 저희가 항상 똑같은 기본 무지 티만 입는단 말이에요. 맞아요. 롤로 비교하면 그냥 페이커예요. 그러면 제가 꾸민 헤로와 토로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까요? 헤로 토로 나와주세요. 야 토로야. 예. 너 머리 대머리야. 안 보여. 대머리 가려줘야 돼. 5대 호카게가 됐다. 아씨. 5대 호카게다. 자 오늘 저희의 패션을 책임져 주신 우리 조세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헤로토로가 이렇게 예뻐진 만큼 더욱더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고 저 패션 브로세도 여러분들 앞에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다음에 봐요. 구독, 좋아요.